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나경원 사선 의원이죠. 자, 이번에 큰 기회가 오는가 싶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급반전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나경원 의원이 치명적인 자살골을 넣게 됩니다. 정말 자중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능성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 시점에서 나경원 의원은 정치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좀 봅니다. 대통령 임기는 무려 4년하고도 몇달더 남았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정치적 지형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나경원 의원이 갖고 있는 정치적 역량으로, 그 세력으로, 지금 이와 같은 융단 폭격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확고한 지지층도 없어요. 나경원 의원은 대중적 인기는 있지만 약한 지지죠. 약한 지지.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던 그 콘크리트 지지라든가, 한동훈 장관이 지금 형성하고 있는 팬덤, 그런 강한 지지세가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요, 언제든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경원을 지지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요, 당권 주자로서 지지율이 높았던 것은, 지지층 안에서 높았던 것은 나경원 의원이 친윤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친윤. 여기서 말하는 친윤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편리상 친윤이라고 하는 것이지, 달리 말하면 현 시점에서 정권 교체를 하고 새로운 주류가 된 것을 말합니다. 메인스트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친윤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 주류, 우파 메인스트림, 바로 이게 친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때문에 나경원이 지금 저 가는 저 길은요, 그 보수 주류와 척을 지는 길이다. 치명적인 아마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없이 끝납니다. 정치가 끝날 수가 있어요. 유승민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선택을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뭐 들리는 말로 희한한 소리 다 들리네요. 몇몇 평론가들은 나경원 의원이 뭐 장관 자리를 요구를 했다. 뭐 자기가 원하는 자리 두 자리를 종이 쪽지에 적어서 뭐 대통령을 만났다. 뭐 대통령실을 찾아갔다. 믿기 힘든 소리입니다. 믿기 힘든 소리. 마치 채권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다면은 그건 아닙니다. 누구도 채권자일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누이 말합니다만 여의도에 빚이 없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자신의 정치를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도운 것 가지고요, 그거 도왔다고 생각하면 그 오산입니다. 뭔큰 공을 입었겠어요? 그 기간에 또 노력 안한 사람은 또 누가 있습니까? 다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불철주야, 정말 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 식이라면요, 나경원 같은 사람 수천 명은 되겠다. 정말. 정말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특히 나경원을 지지하는 사람들, 저도 나경원을 원래 좋아하고 지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송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나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가다 보면 길이 엇갈릴 때가 있거든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양쪽 다 취할 수 있습니까? 어느 한쪽을 놓아야 되죠. 그럼 지금은 대본이 어딥니까? 나경원이 대본이에요? 윤석열이 대본입니까? 어디가 대본이에요? 주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 교체 왜 했습니까? 나경원에게 당대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권 교체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 그 정책 구상, 그리고 국정 로드맵을 한번 쭉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가고자 했던 그 길하고 거의 같아요. 똑같아요, 사실은.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못다 이룬, 일, 이것을 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그일 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3대 계획을 지금 던져놓고 있죠. 노동 계획입니다. 교육 계획입니다. 연금 계획입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난제들이고,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자면 반드시 해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어젠다를 추동하고 끌고 나갈 수 있는 세력이, 힘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의힘 당 안에 있어요, 그게? 당대표가 그거 할수 있습니까? 지금은요, 용산에 모든 힘을 다 실어줘야 됩니다. 지지율도 더 올려줘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길까지도 다 쳐내는데 나경원이 불쑥 튀어나온 겁니다. 이 돌출한 상황이라고요.
대통령이 벌써 여러 번 시그널을 줬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그 위원장 그 부총리급이라고 하네요. 뭐 그 자리. 그리고 기후대사 한국 기후대사 세계 대표입니다. 그것도 장관급입니다. 두 개나 준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배려를 했던 겁니다. 물론 나경원은 장관이나 이런 어떤 공식 라인을 운했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요. 정무적 판단을 대통령실에서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또 차후에 다른 기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나경원 의원에게는 지금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정치 역정이 있을 텐데 여기서 모든 것을 걸고 승부수를 던지게 되면요. 기다리는 것은 자멸입니다. 자살골이 뭡니까? 골은 넣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날 죽이는 골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언제부턴가 자신의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김기현 의원을 불러서 독대를 하고 그 부부를 불러서 만찬도 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고요. 나경원 의원 본인에게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실에 뜻을 전했다고 좀 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외면하고 꾸역꾸역 자신의 정치 언론 플레이까지 해가면서요. MBC 기자와 인터뷰한 것도 참 이 시점에서는 자극적인 요소인데 그것도 하필 슬래퍼 신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행패를 부린 이기주 그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고요. 그리고 KBC 광주 방송 그 라디오 방송이죠. 그 방송이 지금 얼마나 정부 비판적인 방송입니까? 국민의힘 당군에 대해서 너무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방송사예요. 거기가 가장 자주 당권주자 여론조사를 쭉 해왔죠. 유승민을 계속 띄우다가 이제 나경원을 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방송하고 들컥 인터뷰를 하고 TV조선 인터뷰 제의는 거절했다면서요. 출연 제의는 거절했다면서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나경원 의원이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요. 유승민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어떤 국정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까? 당대표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여당 대표는 대통령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맞서는 존재는 대통령 임기 말에 새로운 대선 주자가 될 때, 그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고 아직 멀었어요. 그렇게 되려면은. 이번은 총선을 치르는 당권입니다. 이 당권은요, 당대표가 중심이 안 돼도 관계없어. 김기현 인기가 없죠. 당대표가 되었다 칩시다. 그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새로 선대위를 꾸립니다. 거기 선대위 위원장으로 한동훈, 원희룡, 김문수 이런 사람을 안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선거를 치르면 됩니다. 그 밖에 또 다른 명망과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 외부 영입을 통해서라도 그 보강하면 됩니다. 당대표는 뒤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당대표는 순전히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한 의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총선 앞두고 공천권을 쥐게 되는 당대표 아닙니까? 공관위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공관위 위원들을 자신의 입장을 잘 반영하는 자기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인물들로 공관위를 구성해놓고 대거 자신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사람들로 공천을 해놓고 갑자기 이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계보를 만들고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이게 뭡니까? 바로 자기 정치죠. 이번 총선은 그런 총선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정을 리드할 수 있는 힘을 대통령에게 실어줄 수 있는 그 선거가 되어야 하고 그걸 위해서 정권 교체를 한 게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만일에 자유 우파 애국 보수의 바람과는 다른 길을 갈 경우에는 태클을 걸어서라도 되들어야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누구나 지금 다 인정하듯이 대통령이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하기 힘든 일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자면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강력한 지지세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교육개혁, 연금개혁, 그게 노동개혁 같은 이런 것을 하자면은 당이 대통령과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호흡이 맞아야 돼요. 궁합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경원의 지금 태도나
속성으로 봐서는요, 궁합이 맞을 것 같지가 않아요. 안 맞습니다. 사사건건 파열음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경원은 보기보다는요, 상당히 자기 정치에 대한 욕구가 강한 인물입니다. 황교안 대표와 콤비를 맞췄을 때도 그 파열음 여러 번 일어났었어요. 어떤 자리에 딱 가게 되면은 지금까지 그런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봐서 그렇죠. 그런 속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리고 이념 성향으로 봐도 우파는 아닙니다. 중도 우파, 중도 보수 정도죠. 대북관이라든가 안보관에 있어서는 뭐 다소 우파적입니다. 그런데 국내 정치 요소에 있어서는 전 나경원은 중도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 이상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새보기를 바라보는 시각도 우파의 시각과는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극도의 어떤 뭐 분노심이라든가 반발심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처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없다고 전 봅니다. 그들 또한 일종의 아군으로 보는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사실상 좌파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안보 이슈에 있을 만큼은 다소 우파적이다. 이것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이 윤 대통령의 선택을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템포 죽여놓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건 뭐 제가 짐작은 가지만 구태여 뭐 말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대통령은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각도로 자신의 입장을 이미 다 공표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실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그러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와가지고 지금은 안정적인 40%대를 유지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가야죠. 45를 넘어서 50 정도 가게 되면 대통령이 완전히 그냥 전국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국정을 완전히 힘있게 추동할 수 있습니다. 지지율이라는 게 한번 올라와가지고 어느 정도 정상에 오르면은 거기서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단계가 오죠.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은 제가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여력이. 추세를 보면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아직도 천정을 때린 것 같지 않습니다.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눈치를 봐야 되고 대통령 뜻을 쫓는 게 차라리 속 편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경원 의원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이 지지율 1위라는 이유로 지금 저항을 하고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당대표 후보자들을 이렇게 등록을 하는 시점이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나요? 길게 가면 안 됩니다. 하루 이틀 안에 이거 끝내야 됩니다. 어떤 결론을 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1위 주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배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더 말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런 선거가 아니에요. 지금은 컨벤션 효과를 노리고 뭐 흥행을 신경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요. 야당이면 그게 필요합니다. 힘이 있는 여당에 맞서기 위해서,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 강한 지지세를 만들기 위해서, 컨벤션 효과를 위해서 야당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당은 그게 아닙니다. 여당은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 중심제 국가 아닙니까? 굳이 다른 구심점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4년 지나고 후반기 얼마 안 남았을 때라면 당연히 정말 그냥 머리 깨지는 혈전을 벌여야 됩니다. 나경원 의원 출마 당연히 해야 되죠. 이런 상황이라면은 지지율 1위라면은. 근데 지금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뭐 해서 뭐할 거예요? 자신을 위한 정치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사를 보더라도 대통령의 집권 초기와 이 말기가 다릅니다.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거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당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관리형 조직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입장을 잘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당이 필요합니다. 그게 오히려 총선에도 더큰 도움이 됩니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올라가면 당도 따라 올라가요. 삐걱거리면 내려갑니다. 둘다 내려가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 지금 나경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여기는 뭐 한자리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총선에 무슨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공천 받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연결고리를 가진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막연히 인상적으로 나경원을 좋아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특히 남성들 중에 나경원의 전체적인 피지컬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지율은요, 그런 지지세는 강도가 낮아요. 약한 지지입니다. 얼마 못 가요. 어떤 계기를 만나면 금방 철회되는 지지율입니다. 지금 지지율 믿고 덤비당하는 정말 호구의 가치입니다. 스스로 호구의 가치는 자충수를 두게 됩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에 관한 이 뉴스를 제가 쭉 보니까요. 한번 볼까요? 이번에 자신의 그 발언, 저출산 고령 사회 대책으로 내놓은 뭐 나름대로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자신은 생각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용산하고 조율이 안된 것, 대통령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것, 보고되지 않은 것을 언론을 통해서 덜컥하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버렸죠. 거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이더군요. 1년에 뭐 10조 이상 들어가는 큰 어떤 정책인데, 이런 것을 집행력도 없는 일종의 대통령 자문기구에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것은 뭐 어불성설이죠. 큰 실수를 했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의도적인 도발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 출신에 국회의원 네 분이나 한 사람이 그 정도도 모르겠습니까? 일부러 도발한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들이박은 것이다. 내가 지지율 1인데 나를 더 이상 압박하지 마라. 어떻게든 내 출마한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수단을 선택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출을 탕감해 주겠다. 아이를 낳게 되면 대출을 탕감해 주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예전부터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소 이제 파격적인 공약이긴 한데요. 약속이긴 한데, 저게 이제 나경원 입장에서 할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권한도 없어요. 부위원장이 실질적으로 그 관장하긴 해도 그 위에 위원장이 따로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이 모르는, 위원장이 동의하지 않은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어쨌거나 나경원은 이번에 이 사안을 접하고 나서요, 의외로 자신에 대한 비판, 비난이 정말 본무를 이루고 있죠. 융단 폭격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나경원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조금은 있지만, 대체로요, 좌파들이 지지합니다. 지금 좌파들이. 잘했다! 이제 유승민한테 안 되니까 이 나경원 쪽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흔들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이준석을 지지했던 그런 어떤 팬 사이트에 가보면요, FM 코리아 같은 이런 데 가보면은 나경원을 지지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지지하는 사람은요, 좌파, 그리고 분당, 그리고 아니면 나경원의 개인적인 어떤 호불호 선에서 나경원이 좋다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사람들, 이들이 지금 거기에 좀 일부 붙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외에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하고 나경원도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윤들이죠, 일종의. 제가 앞서 말했죠. 친윤은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지지율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나경원을 지지한다는 사람은 친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른 피를 갖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 지지율이라는 게 허상이 있는데요. 나경원 같은 저런 휘발성 높은 지지율은요, 금방 달아나요. 콘크리트가 아니라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김기현도 이제 지지율 1위 나경원을 때리죠. 나경원 전대 출마? 책임 있는 결정할 것이다. 사퇴하라는 얘기죠. 자, 친윤 전체가 이제 어쨌거나 김기현으로 이제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 흡수율이 100은 안될 겁니다. 어쨌거나 한80 정도 되겠죠. 사람이라는 게뭐 한꺼번에 그렇게 100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류의 메인스트림은 김기현 쪽으로 이제 몰리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나머지 이탈한 표들이 나경원에게 남아 있거나, 차후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나경원의 성적표를 보고 어떤 또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안철수 쪽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나경원에게 계속 붙어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나 나경원의 출마 여부 자체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은 사실이죠. 언론도 여기에 주목하고 계속해서 두들기고 있습니다. 나경원에 대한 공격을 하는 언론보다는 국민의힘을 뒤흔들기 위한 의도로 분탕을 치는 언론이 훨씬 많습니다. 이걸 보고요, 그것이 마치 여론이냐 오도하면 안 됩니다. 여론은 달리 있습니다. 특히 지지층의 여론,
그리고 당원들의 여론은 달리 있다. 그것을 냉정하게, 냉엄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당원들이, 그 지지층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친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친윤 같은, 친윤의 옷을 입은 비윤이었네? 라고 알려진다면, 그래도 나경원 의원이 지지율 1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30% 넘는 고공비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돕는 넋도신 녹아버립니다. 지지율이라는 게. 자, 윤 대통령과 정면 충돌 피한 나경원 당대표 출마 결정 임박. 자, 여기서요, 외부에 지금 자신에 대한 압박이 너무도 이제 강하게 이제 느껴진다. 그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버티다가는 그야말로 그냥, 숨도 쉬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때문에 지금 주저주저 하는 모습도 일단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당대표 출마에 대한 결정을 아직도 유보한 것처럼 이렇게 알려지고는 있어요.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권 도전 기로에 선 나경원, 한편 경쟁자들은 쟁그름을 지금 하고 있죠. 안철수, 김기현, 이 둘은 뭐 사실상 양강을 형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경원이 이런 상황에 빠지면은 결국 김기현, 안철수 양강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좀 있겠죠. 자, 나경원 도전, 당권 도전 빨간불, 침묵 길어지나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명망가들 중에 나경원을 가장 맹폭한 인물들이 여러 대 있죠. 홍준표, 이재옥, 그리고 심평 변호사까지도 나섰어요. 아주 뭐 정말 무차별 폭격을 하더군요. 조속히 사퇴하라. 고위직에 조금도 맞지 않는 사람이다. 지금 대통령이 선물한 두 자리도 반납하라. 그리고 그동안 한 일도 없으니까 그동안 나라로부터 받은 막대한 그 뭐 월급입니까? 뭡니까? 녹봉을 반납하라. 뭐 그런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번에 나경원 자신의 정치 역정에서 가장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많았는데 앞부분에서 거의 다 해버린 것 같네요. 일단은 제가 준비한 게 이거였습니다. 원래 이걸 보고 이야기를 쭉 하려고 했는데요. 나경원은 계산을 좀 해보십시오. 산수하십시오. 수학이 필요 없습니다. 수학 같은 고차 방정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산수를 하게 되면 왜 자신의 지지율이 엉터리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현재 당권주자 지지율을 보면요. 이렇게 나타나요. 나경원은 25에서 35 정도가 주로 나옵니다. 1위죠. 김기현은 이렇게 나옵니다. 15에서 20. 안철수 15에서 20, 유승민이 10 내외, 황교안이 5 내지 7, 그리고 기타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다 합치면요, 100이 안 될 거예요. 항상 10 정도는 이제 기타에 이제 위치합니다. 자, 여기를 보면 무엇을 말합니까? 자, 안철수, 유승민, 이들의 지지율, 합치면 보통 한 25, 30, 뭐 이 정도 되겠죠? 황교안 같은 경우도 이 정도 되고요. 나경원의 이 지지율이 누구의 지지율이냐는 겁니다. 누구의 지지율. 친윤이 지금 여기서 얼마나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지지층 가운데요.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이 지지층 여론조사 아닙니까? 친윤을 지지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여론이 최소 60에서 최대 80 정도로 봅니다. 60에서 80. 최소가 60이에요. 최소가. 그리고 보통은 70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보통은 70. 그리고 좋게 보면 80까지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그만큼 나타나 있습니까? 60, 70, 80이 나타나 있어요? 60 정도에 걸쳐 있죠. 60 정도에.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직 충분히 친윤의 이 표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 지지율은요, 친윤의 지지율, 그것이 그대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지지율이 비윤이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경원이 여기에 비윤표가 들어가 있습니까? 김기현에게 비윤표가 들어가 있습니까? 없죠. 자, 유승민 10, 이거 비윤이죠. 반윤 비윤이죠. 안철수에게 비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정도가 한계일 겁니다. 이 정도가. 안철수는 전체가 비윤은 아닌데 한 반 정도는 비윤표가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자, 10하고 여기도 한 뭐 10 정도에서 한 15에서 20 정도 되겠죠. 현재. 그 정도. 그리고 여기 이제 기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 친윤표가 아직 많이 안 나타나 있죠. 친윤은 아직 더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나경원 표는요. 친윤의 표입니다. 친윤의 표. 비윤이 벌써 이만큼 있기 때문에 안철수 유승민 쪽에서
이 나경원을 지지하는 이 표들은 친윤이기 때문에 나경원이 비윤으로 낙인 찍히는 순간 붙는 녹듯이 녹아버린다. 붙는 녹듯이 녹아버린다. 산수하십시오. 수학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지율 믿고 속된 말로 까불면 큰일 납니다. 한 방에 갑니다. 완큐에 그냥 끝나요, 그냥.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니, 냉혹하게 이 숫자로 봐도 나경원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뒤에서 밀어줄 때만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다. 아니면 차라리 윤 대통령은 아예 손 완전히 놓고 당신들끼리 그냥 뭐 자유 경쟁하십시오. 이 상태라면은 지지율 1위 효과를 계속 밀고 나가면서 1위를 굳힐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윤 대통령이 너무도 적극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꾸역꾸역 계속 출마를 한다. 그거는요, 자신에 대한 자충수이기도 하지만 자살골이기도 하지만 이 전체 구도도 깨는 엄청난 어떤 해악이 온다. 엄청난 해악이 온다. 그럴 경우에 말이죠. 표가 이제 이렇게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나경원에게 남아있는 그 표로 말미암아 여기 이제 구도 자체가 일부 이제 변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김기현이 상당히 유리해지겠죠. 그러면서 안철수도 반대 급부로 상당한 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안철수의 양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고요. 아무튼 나경원이 만일에 출마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황교안에게 빅4로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황교안에게. 나경원이 계속 가버리면 황교안의 빅4 출입은 좀 진입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러니까 황교안으로서는 이 나경원하고 지금 물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승민이 출마한다 안 한다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유승민이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세복위에서 누군가 또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좀 고려한다. 자, 아무튼요. 나경원 의원이 자살구를 넣지 않기 바랍니다. 저는 나경원 의원을 뭐이 정도로 말했지만 그렇게 그냥 원색적으로 비판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비난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논평가들보다는 좀 그래도 부드럽게 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냉혹하게 현실을 제가 직시하고 있다. 이런 말을 제가 드립니다. 나경원 의원의 가능성은 지금보다도 차후에 있을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그 밖에 다른 그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대표가 되는 것은요. 너무도 정치적인 자리예요. 이번 당대표는. 그래서 용산하고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이 맡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